자식들하고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까 이게 주제였는데요. 네.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나한테 전화 한 통 없다. 네. 이런 말씀하시고 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네. 전화 한 통 없다. 네. 그럼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시나요? 전화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하면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네. 내가 왜 전화를 해? 지네들이 나한테 전화를 해야지. 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르게 쓰십시오. 자녀들의 전화가 기다리지면 전화를 하십시오. 네. 전화를 하시되 원칙에 하나가 딱 있습니다. 네. 전화를 하실 때 왜 전화 안 했냐? 내가 꼭 전화를 해야 되냐? 네. 이렇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잘 지내냐? 바쁘냐? 나는 잘 지내고 있다. 거꾸로 다시 자녀가 전화가 왔을 때 잘 지내고 있다. 너네 둘이 보내준 돈으로 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네. 걱정하지 마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한 번 전화할 거, 세 번 전화하게 되고요. 네. 그죠? 한 번 전화할 거를 안 하게 되게 만드는 것은 다 어머님, 아버님 덕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자녀가 오랜만에 마음은 직장 생활 하면서 자녀들은 마음은 아, 어머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잊어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네. 드라마 하는 시간에 전화를 해요. 퇴근하는 시간에 보면 보통 어머님들 드라마 보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럼 전화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통의 어머님들이. 저도 어머님한테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면 바쁜데 끊으라고 해요. 네. 그것도 퉁명스럽게. 네. 그럼 며느리나 딸은 전화를 할 때 아, 또 전화하면 귀찮아 하시지 않을까. 네. 두 번째 또 유행은 어떤 유행이 있냐면 전화하자마자 사는 거 너무 힘들다. 네. 돈이 없다. 어렵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네. 또 세 번째 유형 어르신들은 어떤 어르신들이 있느냐면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산다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싸운 이야기. 네. 그래서 뭐 너네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네. 내가 힘들다. 너네들이 좀 와서 뭘 좀 챙겨달라. 네. 이렇게 하면요. 자녀들도 직장 생활하고 여러 사회 생활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궁금해서 전화했을 때 또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고 네. 귀찮아하고 불편해하시면 정말 전화기에 손이 잘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했더니 이제 바꿔라. 전화 오면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를 해봐라. 네. 그랬더니 강의가 끝나고 나오니까 한 할머니가 할머니도 아니세요. 요즘 어르신들 다 너무 젊으시잖아요. 네. 저보다 더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진짜 날씬한 할머니가 오시니 저를 꼭 안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그렇게 감동적인 강의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감동을 하시나 했는데 저와 같이 상담실에 잠깐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난 그걸 몰랐다. 내가 그걸 몰랐는데 나는 공부를 많이 시킨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전화가 올 때마다 아버지하고 힘들게 사는 이야기만 했지 그 딸이 어떻게 살고 있고 나를 걱정하는 거 나랑 같이 행복했던 이야기들을 해볼 시간이 없었다. 그러더니 딸이 3일에 한 번씩 전화하던 걸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도 하지 않는데 요즘 내가 너무 힘들었다. 딸이 전화가 없어서. 그럼 내가 전화를 하면 바쁘다 그러고 끊는다. 그래서 내가 너무 외롭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 전화 받는 방식이 우리 딸한테 전화를 못하게 했구나.